이때 등장하는 한 사람. 범상치 않은 분위기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같은데요. 여기 오신 분은 누구세요? 저희 친정 어머니이자 저를 가르쳐준 스승님이요. 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보죠, 2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못 믿어가지고. 아이고. 네, 계속 나오셔요. 애정이 방에 계셔라 해도. 어머니 아직도 따님이 좀 못 믿어오세요? 예. 어떻게 너무 신기하시네요, 어머니. 오랑이 스승님이라는 슈퍼어머니 아궁이의 불을 보는 동안 딸은 부뚜막에 자리를 잡고 연모를 계속 저어주는데요. 야, 보통 일이 아니네요. 계속 봐야 되는군요. 양손으로. 이거는 매일 저어주세요. 이게 이제 끌어올리거든요. 넘치려니까 여기 계속 저어줘야 돼요. 한 못해도 2시간 정도는 해줘야죠. 계속요? 예, 예. 2시간을 저어가며 졸여야 조청이 되고 거기에서 또 2시간을 더 졸여야 엿을 만들 수 있다는데요. 오, 너무 어깨 아플 것 같아요. 팍팍 켜서. 엄마 어깨 얼마나 아프지 않게 지금. 조금이요, 조금이요. 별로 뭐 엄청 어깨 아프다거나. 주물러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칭찬하다 그제. 칭찬해봐, 칭찬. 칭찬할 수가 있어야 돼. 어머. 냉정하죠. 아우, 호랑이. 잘 모던 게. 아님한테 칭찬할 게 없어요? 나 아무것도 없어. 아까 길땡이잖아. 잘한다고. 아, 조금 더 있어야 해. 여기 부뚜막에는 올라오질 못했어요. 아, 네. 여기 주거 뺏은 엄마한테 인수 받은 지는 이제 엄마 몸이 아프시니까 받은 거예요. 안 그랬으면 지금도 안 줬을 거예요. 그런데 보다 못한 슈퍼우먼? 그렇게 쳤었나? 어이구. 엄마 힘들어. 아, 내가. 아유, 무리세요. 아이고, 이러려고 나오실 것만 나를, 아이고, 못 믿어가지고. 오, 양손. 아직도 뭐든 직접 해야 속이 풀린다는데요. 딸을 밀어내고 또 부뚜막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기술이 또 있으시니까.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83살. 깨는 것은 없고 나이만 많이 먹었죠. 어머. 80이 넘었는데도 긴 세월 일하고 살았잖아요. 사실 가만히 있으면 병난가 봐요. 나가 나이는 많아도 딸 것은 잘해요. 딸보다 잘해요? 그렇게 연물이 넘지 않도록 계속 저어주다 보면 뽀얗던 연물은 점점 조청에 갈색 빛깔을 띠는데요. 이거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연 만드신 지? 연 만든 지 얼마 되었냐고? 어. 50년 가까이 했어요. 와. 어머니 한 개로 이제 한물 옆에 앉아서 눈을 따라서 해왔어요. 1대 친정어머니에서 2대 슈퍼머드 거쳐 아. 3대째 내려오고 있다는 쌀연 만들기. 3대째군요. 이야. 모녀는 지금도 그 전통 방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연물을 2시간 정도 졸이면 연물은 이제 조청이 됐는데요. 가래떡이 왔어요. 야~ 조청이 왔어요. 찍어 먹어야죠. 야. 맛을 보세요. 아궁이에서 구워낸 가래떡과 갓 만든 조청으로 아침을 대신합니다. 야, 이거 상상이 안 되네요. 자, 엄마 드셔보셔. 조심하셔. 아, 뜨거. 예. 짠하자고. 아, 자. 자. 맛있게 드세요. 드셔. 맛있겠어. 사람들 드셔, 취하니까. 많이 드세요. 조청 잘 됐어? 응. 맛있다, 달다. 조청 누가 해서 이렇게 맛있어? 나 내가 옛지름 기른 것을 다 가르쳐줬으면 그 맛있대. 맞는 말씀이세요. 엄마가 스승님 잘 가르쳐서 조청이 맛있게 됐어요. 언젠간 드리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행복을 찾기까지 엄마의 인생에는 고비도 많았습니다. 5남매만 두고 이른 나이에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 5남매. 남편이 죽어서도 애기들 가르칠 욕심만 들어갔고 농사도 짓고 밥벌이도 하고 이제 그게 이런 일도 해보고 이제 노동일도 해보고 별짓거리를 다 하고 댕겼죠 이제. 저 아빠가 안 계시니까 엄마 혼자서 여기로 뛸라 저기로 뛸라 하니까 그때까지 혼자 어떻게 저 다 해나가시는
그런 뒷모습? 엄마의 뒷모습 봤을 때. 평생을 일밖에 모르며 살았기에 쉬는 것이 어색하다는 슈퍼우먼. 덩달아 바빠진 것은 딸인데요. 아궁이 앞에서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그럼 왜 빼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 돼가지고 이때 불조절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빼야 돼요. 빼면은 싼데 나거든요. 그러니까 불을 약하게 해서 은근한 불에서 다게요. 졸아들면 졸아들수록 눈 깜짝할 사이에 타버리기 때문에 섬세한 불 조절이 필요하다는데요. 가스불도 아니고 장작불로 하려니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눈물 나고 턱가. 콧물 나고. 그냥 저 앞에서 엄청 더워. 어떡해. 따님은 엄청 맵다 그러는데요? 난 안 매워. 적응이 되신 거 같아요. 시아람이 신천한 거. 그 속길이 정말 냉정하셔요. 천한 무적이. 천한이에요. 어떻게 진짜 작은 몸집에서 그런 에너지가 나온 거 모르겠어. 그러네요. 저는 어우. 조청 상태에서 불 조절을 해가며 두 시간을 더 저어주면 황금빛이 나기 시작하는데요. 주걱으로 들어올렸을 때 이렇게 투명한 막이 생기는 상태가 되면 갱엿이 완성된 겁니다. 되게 지금도 일을 즐기시는 것 같아요. 네. 후 불었을 때 부서져서 날아갈 정도가 돼야 입에 들러붙지 않는 좋은 엿이 된다는데요. 그녀 또 엄마가 나서서 일을 할까? 굳은 일, 힘든 일을 먼저 나서서 처리한다는 든든한 막내딸. 격려세요. 연서가 드셔하고 힘없어 하시니까 도와준 것이 이렇게 됐죠. 이제 엄마가 계속 하나부터 여기까지 다 해주다가 요즘 아프셔가지고 혼자 이제 홀로 소리하고 있으니까 이제 힘 좀, 아, 엄마가 이래서 힘들었겠구나 그 생각 많이 하죠. 트로트 해도 엄마가 고생하셨죠. 그럼요. 모를 리가 없죠. 슈퍼우먼은 딸에게 연 만드는 법을 가르친 것이 미안할 때가 많다는데요. 내가 힘든 것은 잘 아니까 맵기도 짠하기도 없고 마음이 아프기도 없고 그랬어요. 해볼까요? 이젠 갱엿으로 흰 쌀엿을 만들 차례. 모녀가 마주앉아 엿을 잡고 느렸다 붙였다를 반복하면 엿이 점점 하얗게 변하는데요. 야,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두 분이 다 하시네. 너무 잘 맞으시네요. 예, 네, 살아있네요. 살아있네. 엿에 쓰는 호흡이 잘 맞고요. 네. 아, 다른 거는 좀 안 맞은 거 같아요. 엿만 오르지. 그런데 쌀엿을 만드는데 꼭 필요하다는 이것은? 아, 이거 근데 물은 왜 끓이세요, 언니? 여기 엿에 수증기를 이용해서 바람 넣는 거거든요. 예. 여기 붙이고. 촉촉하게. 엿을 비틀며 붙일 때 엿 안에 공기층이 생기고 뜨거운 수증기는 그 공기층을 엿 안에 가두는 역할을 한다는데요. 네. 수증기 위에서 얘 둘을 붙여요. 재밌죠? 재밌어. 지금 노래나 할게, 그냥. 어머나, 어머나, 아이고. 이러지 마세요. 제가 하는 그 어머나 맞죠? 네, 어머니가 약점이 있네요. 너네도 부르고 열고 짜장내갖고 오면 엿이 안 돼요. 항상 웃으시네요. 야, 엿이 되지. 아, 원래 이렇게 자주 노래를 부르세요? 야, 너 힘들다고. 엄마는 봐봐요. 노래 부르니까 더 텐데. 어머니 약간 높아요. 살리고 살리고 살리고. 뭔 이진 그 사람. 앵콜. 아이고. 아이고 때 마지막이라고 노래도 불러주고. 색깔이. 함께 마주앉아 흥겹게 노래도 불러가면서 엿가락을 100번 정도는 우와. 느리고 다시 붙여야
쌀엿 하나가 된다는데요. 공장에서 만드는 거랑 확실히 다른 거. 스디스 과정이 필요하듯 가족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